말끝마다 갑질을 하던 건물주가 이윽고 제 매장 앞에 전면 주차를 해놓고 고의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매장의 전면 크기는 차한 대보다 작은 10평 남짓으로 SUV 차량으로 옆집의 매장까지 침범할 만큼 작습니다. 건물주는 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차량을 매장 전면에 주차해서 매장 전체를 가리면서 영업을 방해하는데요. 원활한 영업을 도와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는 어디로 가고 자신의 땅이고 자신의 건물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매장 앞을 가리면 임차인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걸까요? 어차피 말로 해봐야 안 봐줄 게 뻔해 영업방해 그만하고 즉시 출차해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요. 여전히 본인의 차량 피해는 없는지 확인만 할뿐 차를 뺄 생각이 없습니다. 원활한 매장 영업을 위해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임대인의 매장 앞에서 주차로 인해서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임대인의 갑질이다라고 볼 수도 그렇죠. 있어요. 예, 요런 문제로 인해서 분쟁 사례 참 다양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요? 네, 그렇죠. 뭐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의 어떤 분쟁은 이제 실제 현실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좀 건물이 오래됐다 이런 경우에 갑자기 임대인이 나 리모델링 해야 되니까 그냥 언제까지 나가라.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일방 통보, 예, 통보.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임차인을 좀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좀 많은 게 이제 사업상 좀 어려운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좀 사업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전대차라고 해가지고 그 임차를 하신 분들이 이제 제3자한테 좀 임대를 해주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치킨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좀안 되니까 예를 들어 누가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이 좀 들어오고 싶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 임대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렇죠.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이제 전대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넘기시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임대차 계약 특약상의 어떤 그 특약을 넣어가지고, 뭐, 최근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뭐 중병에 걸려가지고 일을 못할 상황이 아니면, 이제 전대를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제3자한테 또한번 임대차를 하려면.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특약상을, 사항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이제 방해를 하고, 특약상이 좀 합리적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중병에 걸리지 않는 한뭐 일을 해야,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갑질이죠. 그 중병의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고, 뭐좀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물론 뭐, 이제 좀 문제가 있으신 임차인들도 덜어 있지만, 이렇게 이런 경우처럼, 임대인이 또 일반 임대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좀 강자잖아요. 그래서 임대인이 그렇죠. 좀 이런 갑질을 통해서 임차인을 괴롭히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어떤 매장, 어떤 영업을 하시는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사실 그 매장이 좀 좁다고 했잖아요. 그 SUV 차량을 이렇게 가려놓으면, 사실 영업하는데 정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어떤 영업을 하는 업장인지도 알 수도 없고, 눈에 띄지를 않으니까. 자, 이렇게 손님이 매장에 들어가기 쉽지가 않은데, 본인의 건물이라고 해서 임차인 가게 문을 가로막는 주차를 하는 거, 이게 참, 더 이상 참 너무 나쁘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영업방해 아니냐, 영업방해입니다, 영업방해입니다 이렇게 막 이제 큰 소리로 주장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으로 이제 업무방해죄에 이제 해당할 수 있는 업무 예, 방해. 그런 사안입니다. 이제 좀 전에 이제 MC님도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분이 이제 어떤 영업을 하는지 저도 좀 이제 궁금하긴 한데 아무래도 이렇게 답답한 사연을 올리신 걸 보면 어쨌든 손님들이 많이 이제 오고 가야 그렇죠. 되는 여기서 그런 영업인 것 같아요. 뭐 음식점 영업이든 아니면 기타 뭐 다른 서비스업이든 그 출입문을 자주 통과해야 되고 사용해야 되는 그런 업무인 것 같은데 거기를 이제 일방적으로 앞에 SUV 차로 완전히 막아버렸다. 그렇게 되면 소위 이제 우리가 영업방해라고 하는 근데 형법상은 위계에 의한 이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업무방해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이제 고의가 이제 입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단순히 과실이라고 우리가 부주의죠. 부주의에서 성립하는 경우 예를 들어 과실 치상 같은 경우에 뭐 잘못 누구를 이제 뭐 스쳤다고 해야 되나요? 뭐 고의로 누굴 때리려고 한건 아닌데 아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가 길 가다 누굴 물었다. 이런 경우 강아지한테 너 가서 누구 물어. 이렇게 하는 건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냥 그 강아지 주인이나 아니면 강아지의 실수로 지나가던 행인을 물었다. 이런 경우가 바로 과실이거든요. 그게 부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해도 분명히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업무방해죄는 이런 부주의한 것 같이 처벌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내가 의도적으로 여기 영업을 방해할 의도를 확실하게 가지고 주차를 했다. 이 경우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까다롭네. 예, 실제 업무방해에서 굉장히 까다롭고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당연히 주차를 하신 분은 어 아니에요. 난 그냥 일상적으로 주차한 거 이렇게 얘기를 맞아요. 할 거니까 그 사람 얘기 듣고 판단을 하진 않고요. 네. 당연히 전반적인 어떤 정황이나 좀 전에 우리가 얘기를 잘 나눴지만 여기 이 영업장이 어떤 영업을 하는 영업장이고 그래서 얼마나 이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걸 다 판단해서 아 이거는 완전 고의로 막아버린 게 맞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종합적으로 소위 판단을 하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 고의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한 가지 좀 네, 최근에 이제 있었던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2019년 최근은 아니고 2019년에 그 건축물 예, 신축공사장 이제 통로에 건축물 공사장이죠. 공사장 네네. 통로에 1시간 반가량 이제 자신의 이제 람보르기니 차량을 세워둬서 공사 차량을 못 드나들게 한 거죠. 중지시킨 그 이제 CF 감독,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인데, 예, 예. 이 업무방해죄가 인정돼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야, 이때 1시간 반 동안 네, 막아놨으니까. 이때 이 차 주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차를 빼려면은 이 오르막에서 이제 후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이 그 상황에서 차를 못 빼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업무방해 고의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상황상 여기에 세워둘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재판부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경우에는 좀 더 먼 데다 세우던지 그렇죠. 해서 통로를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공사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내가 여기다 세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다. 그래서 이거는 고의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다. 이런 얘기 좀 또 사이다예요. 정의는 살아있구나 그렇죠. 하면서.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아니 지금 뭐 이전에도 저희 법률방송에서 또 이런 또 고민 때문에 하신 분이 있어요. 임대인이 단전을 해가지고 영업을 방해한 경우가 있었다고 네, 합니다. 네. 그 사전에 뭐 어떤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렇죠. 자 그럼에도 영업방해가 성립되지 이거 맞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네, 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될 것 예, 같은 예. 느낌이 들지만 이제 재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면 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그래서 예, 조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 물론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단전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장기간 이제 돈이 밀린다거나 예. 아니면 여러 가지 오히려 임차인이 뭐 시설물을 제대로 쓰지 않고 파괴를 한다거나 당연히 단전을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 뭐 특별히 임차인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홧김에 단전해 버린다고 이제 업무방해죄 성립하지 않는 건가?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다. 네. 근데 이걸 좀 나눠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우리 판례는 단전을 할 수도 있는데 단전을 하되 예를 들어서 임차료도 이제 몇 기 이상 임차료가 밀리면 이제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2기, 3기 그런데 그런, 그러니까 장기간 임차료가 연체가 되고 그리고, 연체된 임차료를 이제 우리가 보증금에서 까죠. 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아, 이거 보증금에서 공제할게요. 이렇게 계속 통보를 해요. 그리고 통보를 해서 보증금에서 싹 공제가 됐어요. 그리고 임차인한테 계속해서 뭐 나가달라거나 뭐 연락을 취해서 임차료를 지급해달라거나 했는데 연락도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어떤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했는데 다 취했는데도 임차인이 반응을 하지 않을 때 이때 최후의 수단으로 단전을 했다 한다면 이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예, 좀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네. 당연히 그러지도 않고 뭐 임차인한테 아, 임대료 한 번 정도 밀렸는데 갑자기 단전부터 해버렸다. 단전 단수부터 해버렸다. 이 경우에는 또 당연히 영업방해죄가 해당하겠고요. 그래서 좀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이게 또 사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네. 이 글만 놓고 봤을 때 저도 또 분노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사례를 들어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그렇구나라는 게 또 이해가 갑니다. 상담자분께서 내용 증명까지 지금 보냈는데도 소용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지금 다시 사연으로 돌아와서 얘기 나눠볼게요. 네. 이 상황을 답답하니까 저에게 문의를 주셨을 텐데 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그 일단은 형법상은 이제 업무방해죄가 이제 성립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럼 뭐 이거를 뭐 업무방해죄로 그냥 뭐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꿈쩍도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네. 그러면 뭐 당연히 그럼 형사 고소를 이제 진행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사실 실무상에 좀 애로 사항이 있는 게 좀 전에 그 CF 감독 얘기도 나왔지만 이게 이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이게 뭐 실형이 나온다든지 이제 뭐 이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드물죠. 네. 네, 드물어요. 그래서 아뭐 사실 뭐 주차 어디다
예를 들어 앞길을 막았다고 해도 갑자기 감옥에 간다든지 이렇게 하기엔 약간 좀 비례성이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전 사례는 15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정말 악질인 부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럼 나 그냥 벌금 좀 내고 말래. 너 이거 이 정도 가지고 나를 감히 고소를 해? 예, 예, 예. 나 그냥 벌금 100만 원 정도 내고 말고 안 뺄 거야. 차 이렇게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냥 돈 내고 뭐 안 빼주면 어쩔 수 없어. 돈 내고 안 빼주고 그냥 뭐 나 집에 차 많아. 그냥 나 이 차 안 써도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뭐 덜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서로 이제 감정 싸움으로 치닫는 경우가 그렇죠, 많고 결국은.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임대인이면 이 건물주라고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네네. 그렇게 치면 이 앞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뭐 전유인지 공유인지 사유인지 이런 부분 사유지인지에 대한 지금 명확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 건물 이 가게 앞부분은 또 사유지일 수도 있어요. 임대인이 갖고 있는 공간일 수도 있어요.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예. 이거는 뭐 도로가 아니고 순전히 뭐 임대인이 예를 들어 사유하는 이 사유지다 이렇게 되면 이게 더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도로 여기가 도로다 하면 이제 도로 점유의 문제가 도로는 어떻게 보면 공공의 그렇죠. 시설물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면 견인도 돼요. 즉시 견인도 되고 이게 도로교통법 위반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예를 들어 건물주 땅이다? 네. 이렇게 되면 이게 더 복잡해. 이 강제로 끌어낼 방법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하실 텐데 이제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경고장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부천을 줍니다. 사유지를 하더라도 네. 붙여주고 대부분의 어떤 행정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서 이게 한 2주 정도가 넘어간다. 비록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여기 이렇게 경고장 붙이고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는 기간이 한 2주 정도, 보름 정도가 넘어간다고 하면 비록 사유지를 하더라도 구청 측에서 이제 견인 조치까지는 해줘요. 일반적으로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런 게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나눠봐야겠지만 도로인 경우에는 신고해서 이제 강제로 끌어낼 견인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사유지인 경우에도 한 2주 정도 계속해서 경고를 한 다음에 이게 경고장이 먹히지 않는 경우에는 네. 구청에서 강제로 견인하는 방법 최후에는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하는 방법밖에 좀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일단 뭐 결론을 내자면 지금 도로인지 사유지인지를 좀 따져보시고 그렇죠. 거기에 따져봐야 맞게 됩니다.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좋은 건 뭐 건물주 분께서 또 거기를 좀 비워주시는 건데 그렇죠. 뭐 또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 있으니까 앞뒤 정황 잘 따져보시고 잘 좀 합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